안녕하세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윤입니다. 정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야? 일본 갔을 때 2016년 나라시 그때 제주도 네. 대표로 가서 제주 포럼 때도 맞아요. 그때 춘향가 했던가? 네. 우리 제주에서 국악과 판소리가 덜 유명했을 텐데 그래도 그때 완전히 무대를 그냥 완전히 휘어잡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나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입과 하면서 딱 단절이 됐다가 그러니까 우리 제주 한림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전국 그 국악대회 대상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그리고 스스로 입으로 제주댁이라고 얘기하고 네, 제주댁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신체를 또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 효녀 것 때문에 네. 보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당연한 일을 했는데 저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제주도에서 엄청 응원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도지사니까 제가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요즘은 워낙 공정하기를 원하고 네. 어떤 승부에 누가 개입하거나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럼요. 양지은 스타가 실력과 톤이라는 스토리와 또 거기에다가 탈락한 줄 알았는데 팬들의 코를 받고 부활을 한 거지. 인생의 기회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젊은 세대들이 네. 인생 반전 드라마로 우리 지은 씨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저도 신기합니다. 진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꿈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네. 제가 사랑하는 제주도, 제 엄마 품 같은 제주도 홍보대사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앞으로 많은 활동과 홍보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제주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민혁입니다. 네, 이번에 영화 투란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마침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홍보대사가 된 만큼 우리 배다희 씨랑 열심히 홍보를 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장해, 비장해.
네, 안녕하세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제주도 홍보대사를 제가 맡게 되었고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주도에서 또 공연문화예술을 위해서 함께 많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자주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멋있고